절기상 춘분인 오늘 때늦은 꽃샘 추위로 인해 종일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0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반으로 갈수록 포근함이 더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 사이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와 오늘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영남 지역과 일부 수도권, 충북과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9도,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종일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에는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